많은 분들이 미친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 당신처럼. 한적한 농촌마을 한경면 청수리. 이곳에 조금 수상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언뜻 보기엔 평범한 간귤창고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면 각종 원예식물들이 반겨줍니다. 관엽식물부터 다육이까지 마당을 가득 채운 모습. 이곳의 주인은 희귀식물 마니아들 사이에 무사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쪽에 굉장히 많은데요. 얘가 다육이 종류 중에서 제주 연화바이소리예요. 네. 그 이름이 연화, 그러니까 연꽃이라는 뜻이죠. 생김새가 완전히 연꽃 같잖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이제 몇 개월 더 지나면 손바닥만 해져요. 더 커져요. 그리고 꽃도 굉장히 큽니다. 얘가 제주 자생종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근데 이게 제주도에서 보기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고? 이게 번식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씨앗이 만들어질 때에 씨앗을 빨리 채취해서 이렇게 번식을 시켜주면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연 발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송이석에서 굉장히 발화가 잘 됩니다. 하다 보니까 송이석 없는 데서는 발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와서 이거를 어렵게 구해서 씨앗을 최종을 해서 발화를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여기 한 300개 정도를 이렇게 이식을 했어요. 제주 연화 바이솔이 이렇게 군락을 이룬 모습은 야생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수년간 공들였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무료 나눔도 하는 진정한 식물 애호가입니다. 또 다른 제주 자생식물, 주인공이 특별히 아끼는 건데요. 한국의 아이비라 불리는 송악입니다. 제주에선 흔하게 보이는 덩굴 식물이지만 이 송악은 변이종으로 다른 송악이나 아이비에는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제가 세 품종을 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뛰어나다라는 말씀은 어떤? 무늬가 예쁩니다. 무늬가 예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릴이라고 해서 레이스 형태 변이까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무늬도 그냥 일반적으로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이중으로 무늬가 쳐져 있어요. 이게 이제 키메라 용어 좀 어렵지만은 삼강중투라고 합니다. 이런 걸 삼강중투. 세 개의 빛의 중투, 가운데의 무늬. 얘를 삼강중투라고 하는데 이 삼강중투를 가진 흔하지 않은 아이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품종을 제가 무늬를 유도해서 개발한 다음에 이름도 지었어요. 이름을 제주 환타지아라고 지었습니다. 식물은 환경이나 영양 등이 바뀌면 잎의 엽록수와 색소가 변하면서 전에 없던 무늬가 생기는데요. 그런 식물을 키메라라고 부릅니다. 제주 환타지아 역시 그가 만든 새로운 키메라입니다. 이쯤 되면 안에는 또 어떤 새로운 식물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살짝 구경해볼까요? 330여 제곱미터의 실내를 꽉 채운 약 2만 종의 다양한 식물들. 천장에서 내려오는 풍성한 틸란드시아가 정글 같은 분위기를 더합니다. 마치 작은 식물원을 옮겨놓은 듯한데요. 비밀은 바로 천장에 있습니다. 지붕을 일부 드러내 채광을 확보하고 지붕을 받친 나무 골조는 그대로 둬 덩굴 지지대가 됐는데요. 원래 여기가 강귤 창고였고요. 이게 원래 제가 이 강귤 창고를 소유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 강결창교에 짓게 됐어요. 이걸 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창고의 프레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건축물을 육지에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물 좋아하다 보니까 이 프레임에다가 덩크를 이렇게 가게 하면 이 기근이 내려서, 이 기근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거든요. 굉장히 잘 달라붙겠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테라리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다 보니까 테라리움은 어떤 갇힌 공간에 식물을 키우는 공간을 테라리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체를 테라리움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틈틈이 시간을 내 강결창고를 고치고 수개월을 기다려 대형 돌 수조를 놓으며 무려 7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한 공간. 식물을 향한 그의 열정은 화훼업을 하는 아버지를 도우며 어린 시절부터 다져졌습니다. 취미생활로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식물과 함께 했으니 그동안 섭렵한 식물들도 많은데요.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알보라고 일명 얘기하는 몬스테라예요. 정식 안명은 몬스테라 보로시지아나 알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알보 이름의 유래는 알보가 흰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흰색 키메라를 알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죠. 우리나라 이제 열대간염 코로나 터진 이후에 열대간염 치미가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요. 이것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식테크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식테크 하면 알보. 비쌀 때 어떻게 얼마나 정도씩 거래가 되고? 이게 많이 비쌀 때는 이 반장에 이제 사이즈가 이거보다 좀 큰 한 이 정도? 이 정도 150만 원까지 하고 있어요. 이 판장이에요? 예. 그 이제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가 한 100만 원? 아, 예. 이쪽은 그 무늬루즈 베고니아인데 지금 아마 이 사이즈는 국내에서 제일 큰 무늬루즈 베고니아가 됐고 꽤 유명해요. 그 이 무늬루즈 베고니아 대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내 건 요만한데 이렇게 컸던 거야? 이렇게 놀래죠. 요거에 키우신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아래쪽에 물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중화분이라고 하는데 화분에 담겨져 있거든요.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 밑에 흙이 있고 미생물이 살게 되면은 화분 밑으로 뿌리가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지하부와 지상부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래쪽에 뿌리가 왕성해지면 지상부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놨을 때 저는 사실은 이 무늬루즈 베고니아가 이 정도 커질 걸 알고 있었어요. 더 커지겠죠, 사실은. 높은 습도가 필요한 식물들은 이렇게 식물장에 넣어 관리를 해줍니다. 이 친구들이 정글에서 왔어요, 일단은. 이 트로피컬 플랜츠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을. 그래서 정글에서 왔기 때문에 정글 자생환경에 맞춰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궁금한 게 좀 커지면 그럼 밖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래서 환경을... 발달을 한 게 우리 매니아들이 이 식물들이 작은 거 위주로 점점 큰 걸 어떻게 작게 만들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넣을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 식물도 눈에 띄는데요. 이 식물은 잎사귀의 미세한 펄감과 앉았을 때 느껴지는 작고 보송한 털이 특징입니다. 아주 미세한 무늬를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원예품종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이것도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핑크 레이디. 핑크 레이디. 예, 외국에도 이 무늬종이 있어요. 에피스시아.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무늬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던 에피스시아보다 좋은 무늬를 개발해냈기 때문에 이거는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원예화시키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고 제가 개발자니까 제가 이름 짓는 거고 제가 최초 분양자한테 분양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키메라에 대해서 분양받으신 분들하고 같이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키메라를 안다는 게 단순하게 자기만의 재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수입 대체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매니아들의 어떤 실력의 증가 이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가장 은밀한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온실인데요. 식물을 키우기에 알맞은 차양과 통풍을 고민하며 주인공이 손수 지었다네요. 식물에 빛과 영양 등의 변화를 주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변이종 키메라를 만들어내는 희귀식물 마니아의 연구실인 셈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까지 무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키메라 매니아의 눈에는 이쪽에가 무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키메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둬서 이쪽에서 빛을 받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입장에서 조금씩 발전이 됩니다. 식물을 이해하고 무늬를 발전시키면서 얻는 재미와 성취감. 희귀식물 마니아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일 텐데요. 경험으로 얻은 소중한 지식을 나누는 것 또한 보람찬 순간입니다. 증식률에서도 그렇고 효율성이 떨어지죠. 얘를 갖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샤워시킨 상태로 시작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계속 얘가 지낼 수 있게끔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조금 얻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드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의미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애완동물한테 마음의 위로를 얻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물한테 그런 마음의 위로를 얻는데 먼 곳에서 오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힐링 타임이 저한테는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식테크나 식물 집사란 말이 흔해진 요즘. 식물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는데요. 식물을 죽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식물을 죽이면서 배우는데 너무 많이 죽이면 돈이 너무 많이 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오래 하신 분들하고 좀 교류를 많이 하실 것. 식물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하면은 서로 나눔받기도 하고요. 쉽게 구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식물을 죽였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작아져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할 것. 그게 두 번째. 희귀 식물의 세계, 진짜 기쁨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데 있었습니다.